안녕하세요. 요 남도 자리에, 남도 자리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 포트 가지고 완전히 본전을 빼고도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직경이, 화분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포트에서 이렇게 옮겨주니까 이렇게 폭풍성장하고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뻐. 아, 지금 봐도 예쁘네. 뭐? 저녁에 봐도 이쁘다. 저녁 따위 봐도 예쁘네. 뭐가? 요즘 뭐가 하니까 똑 생각이 안 나잖아. 분홍 안개꽃. 분홍 안개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쌩쌩하니. 아, 이거 이 아이 유리호프스입니다, 제가. 잘라야지. 잘라야지. 꽃 없을 때 잘라야지. 아,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날이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일을 끝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가지가 여러 가지죠.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지도 하지만은 이렇게 잘라주고 하면서 또더 풍성하게 예쁘게 변신할 수 있겠지. 오늘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꽃이 끊임없이 올려주는 아이기 때문에 꽃 없을 때가 별로 없어요. 또 꽃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얼른 더 마음 약해지기 전에 잘라야 되겠습니다. 멋있죠? 이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네번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칼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두 가지 나오겠죠. 최소 여기서 그럼 네 개에서 여덟 개로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나와봐야 압니다. 복불복. 이런 식으로. 요 가지는 세 개니까. 세 개. 요건 두개 그냥 둬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키가 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영을 봐가면서 이렇게 잘라서. 얘들은 또, 삽목을 해야죠. 삽목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이렇게 돌려서 또 볼게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거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자른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또 키를 돌려가면서 맞춰가면서. 오늘 삼겹살 파티가 열렸는데요. 저는 이걸 해놓고 삼겹살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 죽순도 캐고, 오늘 배봉지도 쓰고, 이렇게 딱 잘라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영을 봤을 때. 그죠? 어느 정도 맞죠? 이것도 잘라야 돼. 아깝게 자르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자를 때는 잘라주고. 초보 이발사가 아니야. 완전히 헤어스타일 망치는 걸까요? 앞으로 한달 후의 모습을. 아미 데려다 줘볼까? 아미랑 같이 있어야 돼? 아미 맘만 먹어야지. 전체적인 수영을 보고서 딱 잘랐습니다. 아, 밥 먹자. 이거 해놓고. 어느 정도 중심이 맞나요? 이렇게 단철해졌습니다. 이러면 더 짱짱하게 크겠죠. 그럼 삽목 한번 해볼까요? 이만큼만 삽수가 나왔습니다. 아, 일전에 제가 삽목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6개 삽목했는데 6개 다 살아서 3개는 뽑아서 나누어 드리고요. 지금 3개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는 벌써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릴 때 이렇게 숨짓기 해주자고요. 그럼 더 예쁘게 자라겠죠. 빵빵하게.
이 삽목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없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밑 아래쪽에 순을 몇 개 이렇게 따주고요. 자른 그대로예요. 가지 그대로 할게요. 이 흙은 약간 퍼슬퍼슬한 재활용 흙입니다. 이거 새 흙 아니에요. 요거 꼴담초 제가 꽂아놓은 거 삽목이 됐네요. 퍼실퍼실하죠 흙이. 그냥 이렇게 해서 무심하게 이렇게 꽂아주면 돼. 질척한 흙은 아니고요. 퍼실퍼실한 흙이에요. 얘 유리호프스 자체가 퍼실퍼실한 흙을 좋아한답니다. 아랫잎장 떼버리고요.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갈 잎장들은 떼버리세요. 요 자 생장점이 달린 요런 아이들이 더 삽목이 잘 돼요. 이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100%입니다. 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꽂아둔 아이랍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양쪽으로 꼭 이렇게 물을 한번 흠뻑 주고요. 그 다음에 방그늘에 두시면 물이 좀 까실까실하게 말랐을 때 다시 한번 물을 줍시다. 잊어버리고 방그늘에 통풍 잘 되는 여기 이런 다리 밑에가 저희들은 삽목자리예요. 저 밑에 있죠. 적응하는 아이들하고 삽목해놓은 아이들하고 저기 밑에 있답니다. 이런 곳에 햇빛이 거의 안 들면서 바람은 잘 통하는 곳에 두시면 잘 된답니다. 네. 다음에 또 예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